국민 10명 중 7명은 수산업과 어촌이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한국리서치를 통해 국민 1,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.1%가 수산업과 어촌은 먹거리 생산 외에도 자연과 전통보전, 휴식처 제공 등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. 또 응답자의 86.9%는 어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국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82.5%는 어업과 어촌의 기능 유지를 위해 수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.